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오늘도 밀린 책정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미리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 세 권을 추천드릴 것 같고요. 제가 읽은 책을 다 소개해드리면 너무 시간도 길어지고 또 어떤 책들은 저 자신도 뭐라 말해야 되지 싶은 것들부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또 작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게 그렇게 마음 내키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인상적인 것들을 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 세 권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밀린 책정산 첫 번째 책은 바로 요 책입니다.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이라는 책입니다. 은행나무에서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은행나무 노벨라 시리즈예요. 여기 상단부에 보시면 은행나무 노벨라 07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은행나무 노벨라 시리즈입니다. 노벨라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TMI를 말씀드려보자면은 보통 소설 쪽에서 영어로는 노벨 하면은 장편 소설을 의미해요. 원래는 여러분. 중편 같은 경우는 노벨라라고 합니다. 중편이라 함은 장편에 비해서 좀 짧은 작품이죠.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원고지 한 400매 쪽 안쪽 될 거예요. 200매에서 400매 사이일 거예요. 중편 정도가.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이제 중편을 노벨라라고 하고 그거보다 더 짧은 이야기는 쇼트 스토리 짧은 이야기 쇼트 스토리라고 원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 소설이라고 하지만 노벨을 소설이라고 번역하지만 이 소설은 원래는 장편만을 보통 이야기해요. 근데 국내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않고 단편 소설, 중편 소설, 뭐 장편 소설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죠. 아무튼 은행나무 노벨라 시리즈 중편들을 모아놓은 시리즈인데 그 중에서 최진영 작가의 구의 증명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작품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 추천으로 읽게 된 책이고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8,000원 신간이 8,000원밖에 안 할 정도로 되게 저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량 자체도 200쪽이 안 되는 안에 글씨나 여백도 좀 있는 편인데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이 작품의 문체 느낌으로 써봤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읽어봐 드리자면 구가 죽었다. 아주 비참하게. 세상에 구를 기억해줄 이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구는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구가 있었다. 오직 나만이 그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구를 먹는다. 구였던 것을 먹는다. 구를 증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안에 내용으로 따지자면은 구와 담이라는 이 두 남녀 캐릭터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운명처럼 이어진 둘의 사랑인데 사실 이 둘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하면은 낭만적인 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법한데 이 둘의 사랑은 어떤 실로 연결된 것처럼 상당히 끈끈하지만 동시에 현실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 뭐 주변의 반대,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 이 둘은 사랑하지 못한 채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운명처럼 이어졌지만 결코 긴 시간을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독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말대로 이거를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하려면은 저는 그 낭만이라는 의미가 사전적으로 보자면은 현실적이지 아니하고 이상적이고 감성적인 것에라는 의미에서 낭만이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낭만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낭만적인 이야기라고 봐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사랑에는 테두리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모양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사랑은 오로지 구와 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이라는 면은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출판사 서평 같은 거를 보면요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다 이 둘의 사랑은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구가 죽었고 남자 캐릭터가 죽었고 그 남자 캐릭터를 기억하는 의미로 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구의 시체를 뜯어먹는 이 서사 속에서 이들의 사랑을 특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일견 그 모습에는 광기가 서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 숭고하고 아름답고 그런 면모들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죽은 이를 잊지 못해서 살점을 뜯어먹는 수준의 광기 어린 사랑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광기라는 것은 비단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광기, 나쁘고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의미, 있는 그대로의 의미로의 광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의 사랑 역시 사랑은 사랑이겠죠. 그러나 어떤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사랑의 가장 큰 범주 안에선 사랑에 속하긴 하지만 이들만의 또 고유한 사랑이라는 면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어쩌면 제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해서 이들의 사랑을 보편적인 사랑으로 보지 않는 걸 수도 있겠죠.
어쩌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작품은 충격적인 도입부, 사랑하던 남자의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천천히 되짚어간다는 부분들, 그리고 짧은 분량, 또 상당히 시적인 표현들, 여백이 좀 많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거의 한 번에 몰입해서 쭉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초반에는 되게 환상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체를 뜯어먹고 사랑에 대한 기억들을 회상한 장면들은 다분히 비현실적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섞이면서 비중이 조금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인데, 그 템포를 좀 조절했더라면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느리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다시 섞어줌으로써 템포를 이제 적당히 가져갔다면 좀 더 특유의 느낌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후반부에 계속 완전히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 지독한 현실 속의 이야기들이 좀 앞부분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한 뭐 개인적인 감상일 수도 있고 문학적인 부분에서의 제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매력적인 작품이고 몰입도가 뛰어난 작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절박한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이 작품 재밌게 읽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밀린 책 추천, 최진영 작가의 구엘 증명이었고요. 오늘의 두 번째 밀린 책 추천은, 사실 요 책이 오늘의 메인이 아닐까 싶긴 한데 또 길게 이야기하긴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 바로 실비 제르맹의 분노의 날들이라는 책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표지가 아주 딥 다크한 느낌이 좀 있죠. 내지는 어떻게 돼 있나? 내지는 이런 느낌이었네요. 도끼가 있고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책이에요. 주변에서 추천도 들어봤던 것 같고, 상당히 문체가 아름답다거나 작가의 문체가 되게 독특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책인데, 내용적으로 보자면 어떤 스토리라인은 있습니다. 스토리라인이 있는데 사실 이 책 뭐 많은 순문학 작품들이 의뢰 그런 경우가 많듯이 줄거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작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의미로는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줄거리 그 자체에 있진 않거든요. 살짝 말씀드려보자면은 한 남자의 광기 어린 사랑, 또 여기서도 광기가 나오네요. 앞서 이야기할 때도 광기가 나왔는데, 한 남자의, 그것도 죽은 여성을 향한 광기의 어린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자식과 다른 집안, 동네의 다른 집안, 또 그 집안의 뭐 자식들까지 한 마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사실 이 분노의 날들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체에 관련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확실히 독보적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독보적이라는 것이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독보적이란 말은 아니에요. 문체라는 것이 뭐 상하가 어디 있겠어요? 작가별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은 각각 그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문체 역시도 어떤 이 실비 제르맹만의 독특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이 분명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의 배경이 숲을 배경으로 한 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신화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작품의 내용도 그렇고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고 특히 신화적인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뭔가 신화, 환상적, 또 현실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마르케스 작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100년 동안의 고독 같은 작품을. 근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환상적이다, 현실과 뒤섞여 있다, 마르케스 작품 아닌가 싶으면서 정작 읽을 때는 마르케스 작품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실비 제르맹의 분노의 날들은 실비 제르맹의 분노의 날들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 고유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딱 첫 문장만 봐도 여러분들이 독특한 문장이라는 게 뭐기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 그걸 알 수 있는데, 그 첫 문단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노인들에게서는 광기가 휴식을 취한다. 이 광기는 마른 나무의 빈 구멍 속에서 추위와 피로와 굶주림으로 차츰 몸이 마비되어가는 올빼미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끝내 조상처럼 창백하고 흐릿한 그림자가 되어 공포가 깃든 멍한 눈을 끔뻑거리는 올빼미. 그러나 이처럼 빈사 상태에 도달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광기는 그 혹은 그녀의 마음속으로 잠입해 그곳에서 무르익으며 그 생각과 꿈, 기억, 감각 속을 지그재그로 내달리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깡충대거나 발을 구르면서, 아니면 노래하거나 소리치면서, 아니면 구불구불 나아가거나 뛰어가면서. 첫 문단입니다. 이미 어떤 묘사라든지 뭐 올빼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감정들이나 상황들, 또 장면들을 묘사할 때
감각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다른 작가들을 생각나게 하지 않는 이 작가의 특유의 것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오고요. 곱씹어보면서 읽어보면 되게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작품 자체가 아주 쉽게 읽히진 않습니다. 환상과 현실이 뒤섞인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정말 독특한 문체 감각적인 문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고 인간 내면의 광기 천착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으시다면은 조금 진득한 이야기를 읽어보고 싶으시다면은 이 분노의 날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작품의 난이도에 이야기할 때 읽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작품임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좋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대중적인 취향과는 조금 별개인 것들도 있잖아요. 혹시나 제가 좋은 말을 했을 때 나도 읽어봐야지 하고 하셨다가 이게 뭐야 라고 싶으신 분이 있을까봐 언급을 하는 거긴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추천은 실비 제르맹의 분노의 날들이었습니다.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역시도 사실 이 작품 처음에 읽을 때 약간 힘들게 읽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읽은 지 좀 됐는데 자꾸 좀 기억 속에 남는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억 속에 남는 작품.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권의 책 중에서는 읽은 뒤에 다시 기억나는 작품이긴 한 것 같아요. 제 취향에는 가장 잘 맞은 작품이긴 했다는 거죠. 그러나 뭐 제 취향이 대중적이진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밀린 책 추천 세 번째 책은 좀 가벼운 책을 갖고 왔습니다. 가볍다는 게 가지고 있는 주제가 가벼워서는 아니고요. 딱 책을 보여드리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걷는 사람에서 나온 이해 없이 당분간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김금이 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여러 작가의 짧은 소설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정말 짧은 소설이에요. 이제 5장 내외의 소설인데 이 책의 주제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살 때는 몰랐는데 읽어나가면서 알게 되었어요. 서문에도 써있다시피 이 책은 2017년에 출간이 되어서 세월호와 촛불시위를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린 작품들 모두가 해당 어떤 이미지나 해당 주제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표현 방식들이 다 제각각이긴 합니다. 어떤 작가는 이제 정말 현실 속의 이야기, 현실 속의 장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소설을 쓴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상의 장소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완전히 우화처럼 작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작가들의 독특한 글을 읽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드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던 작품이에요. 워낙 짧은 작품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자기 전에 한번 읽어보기 되게 좋고 출퇴근 시간에 책도 가볍잖아요. 딱 봐도 출퇴근 시간에 잠깐 읽어보기에도 좋고 뭐 거의 한 편 읽는데 몇 분 걸릴까요? 몇 분 걸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짧은 글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한번 과자처럼 쉽게 꺼내먹기 좋다는 의미에서 추천을 드려보고요. 꼭 그리고 이 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짧아도 괜찮아라는 시리즈예요. 시리즈 제가 예전에 찾아봤을 때는 여러 시리즈들이 나와있는 것으로 봤어요. 해당 시리즈마다 주제가 또 따로 정해져 있는데 혹시 이런 형식이 괜찮으시다면은 이 걷는 사람에서 나온 이 짧아도 괜찮은 시리즈 중에서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 주제다 라고 하시면 그걸 골라서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사실 장편 소설을 선호하고 최소 뭐 단편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길이가 있는 서사를 선호하긴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짧은 이야기들도 하루에 어떤 기분을 환기시켜주는데 간간히 꺼내먹기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는 거의 긴 글만 읽어오다가 이런 거 읽어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또 저는 이제 병렬 독서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병렬 독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게 또 아주 좋지 않을까 같이 껴서 읽기에는 그래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드려 봤습니다. 오늘 책 추천 세 권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최지영 작가의 구의 증명과 그리고 실비 제르맹의 분노의 날들과 걷는 사람에서 나온 이해 없이 당분간까지 세 권을 추천드려 보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제 취향에는 이제 분노의 날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고 구의 증명도 나쁘지 않았고 이해 없이 당분간은 뭐 어떤 그 형식상의 특이함 때문에 추천을 드려 본 것 같아요. 혹시 이 중에서 좀 끌리시는 것이 있다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책정산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락방 들어가세요.